그래서 이제 허설이라 유치관대라 설할 것을 설법할 것을 허락하다. 근데 그 내용은 허락하긴 허락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빼고 그동안 빨리 설하지 아니한 이유도 의치가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리가 너무 깊어. 너무 넓고 너무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쓰고 정성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인 반면에 그만치 신경을 좀 쓰고 듣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시의 금강양구살이 관찰 시방하고 요경 대중으로 하여금 정신고로 청정한 믿음이 다 있어. 근데 그 청정한 믿음을 좀더 북돋아 가지고 그래서 북돋우도록 하기 위한 까닭에 개성을 설했다. 그 뜻입니다. 청량한 믿음이 있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조성이. 열애 대선도를, 대선도, 십지지위, 열애의 큰 신선도, 뭐 열애의 지위라 해도 좋고 십지 지위라 해도 좋고, 미묘 난가지라, 그것은 미묘해서 가히 알기 어렵다. 비념 이 재념이니 생각도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 사념, 사량 분별, 그것도 아니고, 모든 사량 분별, 생각을 다 떠나 경지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떠난 것이니, 구견 불가득이로다. 구해서 본다 하더라도 가히 얻지 못하는 도리가 십지의 이치다. 무생영무멸하며 십지의 이치. 모든 존재의 실상은 생도 없고 또한 멸도 없으며 불생불멸의 이치며 우리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끊임없이 읊조리고 있지만은 그 진정 불생불멸의 이치를 확연히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중생들은 늘 생멸의 경계 속에서 부대끼고 살아가는 거 가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업이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생불멸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무생이며 또한 무멸이며 하며 성정항 적연하니 그 본성이 청정해서 항상 적연해 고요하니 이구총회의 때를 떠난 모든 번뇌를 떠난 청명지혜의 사람들이 피지 소행처로다. 그 지혜로서 그런 지혜로서 행할 바의 고시로다. 정지 소지 비약경 그러잖아요. 정득한 지혜라야 알바지 다른 그 사람이 알 경지가 아니다. 자성 본공적하여 자성은 모든 존재의 자성은 본래 공적해서 무의 영무진이라 둘도 없고 또한 다한도 없습니다. 해탈을 제치하여 모든 갈래, 모든 삶의 갈래를 제치.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에서 해탈해서 열반 평등 주로다.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 모든 번뇌가 사라진, 텅빈 경지. 그게 평등이죠. 평등한 경지에 머물미로다. 비초 비중하며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뒤도 아니다. 비은사 소설이라 은사로서 설할 바도 아니다. 십지의 경계는 십지에서 드러낼 이치, 십지에서 밝힐 진리, 그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출가 삼세하야, 그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성도 초월해서, 기상여허공이라 공간성도 초월해서, 그 모습은 공간성이 있거든요. 허공과 같음이로다. 공간성을 초월해서, 아예 텅 비어 없는 거예요. 시간성도 초월하고 공간성도 초월했다. 정멸불소행이라 정멸해서 부처님의 소행이라 언설 막는 겁이니 말로서는 능히 미칠 바가 아니니 지행 개 여시하야 역 여시하야 지 십지의 행도 또한 이와 같아서 뭐 불행을 이야기했지만은 십지의 행도 그대로 불행이라
같아서 난설 난가스로다 설하기 어렵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십지가 사실은 십지 단계를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점점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혜가 밝아진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지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이 지혜가 밝아지는 일이다. 그럼 지혜 한 가지예요. 근데 요즘 그 스님들은 어떤 그 전등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방에 켜는 전등도 최소한도 다섯 단계가 있어. 다 꺼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꺼진 것까지 생각하면 여섯 단계네요. 그 다음에 수면 단계. 켜놓고 잠자기 그 장등이라고 하잖아요. 잠자기 딱 좋은 불빛이 있어. 그 다음에 또 그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 또 높은 단계, 높은 단계, 높은 단계. 단계가 다, 그 다섯 단계가 있어, 기본적으로. 저는 눈이 그 부시고 눈도 좀 나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전등을 달아놓고 사용합니다. 그거 아주 요즘은 참 그 장치 다 돼 있어요. 신청만 하면 뭐 바로 바꿔줍니다. 보통 등도 그렇게 다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지혜가 십지, 1지, 2지, 3지, 4지 이름이 물론 다 다르죠.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혜가 차츰차츰차츰차츰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단계가 자동차도 그 뭐 단계가 한 세 단계는 되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지혜가 밝아지는 일입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처음에는 십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홉 바라밀을 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지에 가면 이제 지게 바라밀을 주로 하고 나머지 아홉 바라밀을 이제 보조로 해서 닦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차츰차츰차츰 밝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면이니 십지니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사면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십지 공부는요. 크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면 십지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십지는 이제 뭐, 믿음이 이제 우선이니까, 지위로 따지자면 십주, 십행, 십행까지가 삼현, 현인의 지위다. 그렇게 표현하고, 십지는 성인의 지위다. 그래서 이제 십지를 다른 말로 십성, 그렇게 성인의 지위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경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사면까지는 따로 떼놓고 보고 십지는 십지대로 따로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선이 봉공적하여 무의 초중후도 아니다. 그래서 언설로서 그 설할 바가 아니다. 은사로서 설할 바가 아니다. 출가의 삼세하여 공간을 시간을 다 초월했고 공간도 초월했어. 기상여 허공이다. 그 모습은 허공 같음이로다. 정멸 불소행이라 정멸한 부처님의 행할 바라 은설 막는 겁이니 말로서 능히 미치지 못할 바이니 지행역여시하여 지위의 행이 또한 그와 같아서 난설 난가스로다. 설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지기 불경계는 지혜로 일어난 부처님의 경계는 비념 이 심도며 저 첫 개성에 있었듯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도를 떠났다. 여기서 마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 진여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식 할 때 그때 심도입니다. 그래서 심도를 떠났다. 심의식을 떠났다. 비온계 처문이니 온계 온 18계 12처의 문도 아니니 지지의 불급이로다. 지혜로서 증지소지 증득한 지혜 깨달음의 지혜로서 알바요 뜻으로서 의식으로서 미칠 바가 아니로다. 여공중 조적을 마치 허공 가운데 새가 날아갔을 때 그 새의 발자취가 없다. 이건 뭡니까? 분명히
흑옹에서 흑옹을 의지해서 새가 이 산에서 저쪽 산으로 앞산에서 뒷산까지 날아갔어요.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자취가 없어. 공중조적이란 말이 유명한 말인데 경전에 잘 씁니다. 공중조적과 같다. 흑옹 가운데 날아간 새의 발자취와 같다. 그러나 자취는 없지만 날아가야 돼. 반드시 날아가야 저 건너 산에 있는 자기의 그 먹을 것을 찾아 먹는 거예요. 자취가 없다고 안 날아간 게 아니죠. 아우 이거 저 상당한 그런 그 이치입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설사 수행이 됐다 하더라도 큰 표시가 없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는 수행을 왜 하느냐? 흔적이 없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불법이라. 그건 이제 중도 이치에도 딱 맞고 불법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도 딱 맞고 그래요. 요즘 뭐 명상 불교가 판을 치지만은 명상에서는 뭐 그런 그 좀 많은 소득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뭐 우리 중생들의 그 좁은 소견에는 상당히 달콤하죠. 그러나 그런 이치는 웨프너치가 되지 않죠. 여 공중 조정을 난설 난가시하야 그랬잖아요. 이야기하기도 어려워. 새가 뭐 흔적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예. 보일 수는 더욱 없어. 난가시야. 자취가 있어야 보이지. 예. 일지에서 십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행 단계도 역시 이제 그런 거죠. 여시 십지를 이와 같은 십지의 도리를 심히 불능료로다. 심히식으로서는 능히 알 바가 없더라. 알 수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가 광대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법 광대라. 설법도 역시 광대하다. 뜻만 광대한 게 아니고, 설법도 역시 광대하다. 그러면은 설법은 어떤 현상이냐. 자비와 원력으로 출생 입지 행하여 지위에 들어가는 행을 출생했어. 이제 자취는 없어. 그러나 실지라고 하는 단계는 분명히 또 있어.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고 이런 뭐 그 말은 우리 절에 들어온 지 뭐 한 3년만 되면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와 원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그 원력이 아니면은 자취 없는 그런 그 단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들어가기 어렵다. 입지행을 출생하니까 차제 원만심은 순서대로 원만해지는 아까 등불 빛이 차츰 10단계로 그렇게 밝아지듯이 차례대로 원만해지는 그런 마음 지행이요 비어경이라 지혜의 행이라 그거는 지혜의 행이요 생각의 경계가 아니다. 생각의 의식의 경계 심의식의 경계가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한계는 심의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그 무념의 경계, 그리고 뭐 오매 일의 경계, 거기 가서도 안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현에 살수 장부하라. 높은 그 벼랑에 가지를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미터나 되는 그런 그 벼랑 끝에 나뭇가지를 딱 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 보통 간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거. 근데 그게 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심의식의 경계라. 거기서 그 가지를 놓아버려야 돼.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모든 심의식의 삶은 다 부셔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심의식의 경계를 초탈해. 그래야 비로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십지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런 그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는 그런 그 어떤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지행요 비여경이라 그랬어요. 이야기 중에 뭐 하나의 작은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현에 살수 장부하라. 얼마나 살수란 말이 좋습니까? 거기서 손을 뿌리친다. 타노스님이 저보고 살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호를 호를 예, 그 아, 전도 할 때 살서 뿌리실 살자 손수변에 그 흩을 산자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수자야. 그 높은 천 미터나 되는 벼랑에서 나 그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있다가 거기서 손을 놓아라. 얼마나 높은 경지입니까? 최고의 경지죠, 그거는. 최고의 경지. 모든 심의식의 경계를 다 초탈한 그런 경지인데. 근데 음이 안 좋아. 음이. 살수가 뭐예요? 누구 죽이는 건가?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뜻보다 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름에. 더 중요해요. 그 저기 어느 사찰에서 신도님 이름이 묘할 묘자 지혜지자 행할 행자라. 참 뜻은 좋죠. 묘할 묘자 묘지 최고의 부처님이 지혜 아닌가. 묘지면 부처님 지혜야. 근데 또 갈 행자야. 묘지로 간단 말인가. 다 묘지로 가긴 가지. 예. 하지만은 그게 그 뜻은 좋아도 그 부르기가 그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점. 다른 나라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살수라는 게 뜻은 참 좋은데 그 음이 그래가지고 안 쓰고 내가 자작 호를 스스로 지은 호를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법도 광대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 경계 난견이니 이러한 경계는 보기 어려우니 가지 불가설이다. 설사 안다 하더라도 가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 그 표현이 안 되죠. 표현 아무리 표현해봐야 자꾸 군더더기만 생기고 표현 안 됩니다. 그냥 묵묵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경우가 인간 사이도 그런 게 많고. 법을 이해하는데, 법을 설명하는데도 역시 이제 가지 난가설이라 알 수는 있으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불력고 개연홀이니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부처님을 뒤에 모시든지 앞에 모시든지 형식적으로라도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개연 열어서 연설할 할 것이니 여등은 응경수다. 그대들은 응당히 공경히 받아들일지어다. 여시지 입행은 이와 같은 지혜로서 그 행동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억겁설 부진이 억겁 동안 설에도 다 하지 못한다.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어떤 정도의 지혜가 증득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억겁설부진이야. 참 그건 어려운 거죠. 악은 단약설이나 지금 내가 지금 다만 간략히 조그만 맛보기로 설하려고 하나 진실이 무연이라 진실한 뜻은 남음이 없다. 이건 이제 그 속에 다 포함된다 이 뜻입니다. 뜻은 다 포함된다. 비록 설명은 부족하지만은 그 속에 다 뜻이 포함된다. 진실이 무예다. 일심 공경대하라. 일심으로 공경이 기다리란 말이야. 아성 불력설 호대 내가 부처님의 힘을 받들어서 설하되 승법 미묘음과 수승한 법 그리고 미묘한 설법의 소리 비유자상응이니라. 비유와 글자가 서로 응함이니라. 서로 다 맞아 떨어질 것이다 말이야. 비유를 많이 드니까요. 그 십지 속에 비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불교는 우리 정신적인 일, 마음의 어떤 이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비유가 그렇게 많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비유로서 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법만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표현이 다 될 수도 없고 그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처님 비유를 척척 드는 거죠. 비유와 글자가 서로 응한다. 이게 뭡니까? 비록 화엄경은 그 이치로서는 성도하시고 곧바로 설하는 것으로
일치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하지만은 문자가 그때 문자로 기록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한 5, 600년 후에 문자로서 결직을 한 것이 화엄경이니까 그래서 그 비유와 그 비유를 표현한 문자가 서로 응한다. 잘 맞아 떨어질 것이다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소승불교에서 근본불교에서는 부처님 하면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에요. 절대 그 뒤에 어떤 깨달음을 이루어도 부처님이라고 안 해. 부처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석가모니만 깨달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그 용서나 만영, 천친, 무착 뭐 이런 이들이 훨씬 더 그 높은 깨달음을 이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석가모니 시대는 그렇게 큰 깨달음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저 사성제 8등도만 줄기차게 설명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였어. 그러니까 줄기차게 사성제 8정도 그 12인년 그리고 37조도품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한 거예요. 육바라밀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 뒤 부처님들 용수, 마명, 천신, 무착 같은 이런 뛰어난 부처님들이 전부 그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룩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서 부연하고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한번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사정없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무슨 뭐 유마경이다, 온갖 원각경이다, 뭐 능음경이다, 열반경이다. 별별 대승경전이 뛰어난 대승경전이 그냥 뭐 사정없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 후대 우리가 보살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도 다 석가모니 깨달음 못지 않은 그런 깨달음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처님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발음으로 그냥 원음으로 하면 부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전혀 달라요. 세계가 다릅니다. 그 대승경계는 전부 그런 후대에 깨달은 부처님들이 비록 뭐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든지 무슨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냥 해서 했든지 간에 전부 이제 그런 수준의 새로운 부처님들이 그렇게 다 결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발전된 것입니다. 뭐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죠. 여시 지 입행은 억겁 난가설이라 억겁 설부진이니 악음 단약설이나 진실이는 무여라. 일심 공경대하라. 일심으로 공경이 기다리라. 부처님의 힘을 받들어서 설어대. 승법 미묘음과 수승한 법 그리고 수승한 법에 걸맞는 아주 미묘한 그 설법의 말씀과 비유와 자아 글자가 상응함이니라. 비유와 뭐 글로 표현했든지 말로 설법했든지 간에 자자 속에 글자 자자 속에 다 포함됩니다. 자 상응이니라. 무량 불실력이 한량없는 불실력이 함내 입아신하니 한량없는 부처님의 힘이 말이야. 다 와서 내 몸에 들어왔다 말이야. 함내 입아신이야. 금강경 보살이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용수보살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다 이 말에 다 포함됩니다. 함내 입아신이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함내 입아신이야. 전부 내 몸에 다 들어와서 차차 난 선신이 이 도리를 모든 부처님의 실력이 내 몸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이치를 난 선시라 펼쳐서 보이기 어려움이나 악음 설 소분 호리라. 참 어렵죠. 자기가 깨달은 바 그리고 불보살의 어떤 그 위실력 이것이 내 몸에 꽉 차서 몸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꽉 차서 내 몸에 이러한 이치 차차 이러한 이치는
선시 펼쳐 보이기가 어렵다. 그러나 내가 지금 조금만 이야기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분이에요. 그 밑에 정종분 그랬죠. 이제 이런 그 형식이 아주 철저하게 잘 갖춰진 것이 또한 십지품입니다. 앞에는 서분이 끝났고 이제 정종분 제1환희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십지 중에 환희지에 들어갑니다. 심종선근이라 선근을 깊이 및 심다. 중선봉행이 시제불교요. 중선봉행. 착한 일 하자는 게 모든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라. 재앙박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 두 구절 빼버리고 중선봉행 착한 일 하는 게 시제불교다.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 할 택이 없습니다. 재앙박작 필요 없어요. 자정기 그 마음을 청정히 한다. 착한 일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착한 일만 하겠어요. 그 내가 글 많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 이게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의 정의를 내릴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것이 그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복잡하다고 중선봉행 시제불교. 온갖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야.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은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내가 줄여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환희지가 뭐예요? 심종선근이요. 깊이 선근을 심다. 그 이제 착한 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차원이 있고 뭐 그 차원이 뭐 한 1차원에서부터 100차원까지도 분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불자야 야규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심종선근하며 깊이 선근을 심으며 선수 재행하며 모든 행을 잘 닦으며 선집 조도하며 도를 돕는 일들 기타 부수적인 것들 그게 조도예요. 그것을 잘 모으며 선공양 제불하며 모든 부처님께 잘 공양 올리며 모든 부처님께 잘 공양 올리며 이것이 이제 중생 공양이 제불 공양이에요. 중생들을 잘 돌보는 게 바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다. 선집 백정법 하면 좋다고 하는 법도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뭐 뛰어난 법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서도 언급하지 못한 그런 그 깨달음의 이치 백정법 그것을 잘 모으며 위 선지식 선습하며 선지식 선습함이 되며 모든 선지식이 잘 포섭해 선지식의 포섭함이 되며 위 선청적 심심하며 깊은 마음을 청정하고 깊은 잘 청정하게 하며 깊은 마음을 잘 청정하게 하며 이 광대지하며 광대한 뜻을 세우며 뜻을 세우는 거 이건 참 유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입지 입지여선 뜻을 세우기를 산과 같이 하라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중요한 겁니다. 광대한 뜻을 세우며 설사 그게 성공 여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그 뜻을 광대하게 심는 게 중요해요. 여기 저 그 대만의 그 원두 선원에서 지금 와서 촬영도 하고 하지만은 그 스님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조그마한 스님 밤틀만한 스님이 무슨 원력이 그래 커서 대만 전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한문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화엄경을 공양 올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100만 부를 일단 그 대륙 13억
저 중국 대륙에다가 공양 올린다고 지금 하는데 얼마를 했냐 하니까 17만 부. 17만 부를 지금까지 했대요. 그 100만 부가 찰 때까지 일단 하겠다는 거예요. 100만 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0만 부. 그래 나는 환경 강설 이 책을 내가 냈을 때 종단에다가 이제 첨부를 드리고 할 그런 무렵에 나도 누구는 황금으로 땅을 깔아가지고 땅에다 깔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했다는데 나는 화엄경으로라도 땅에다 이 우리나라에다 다 깔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최소한 1만 부를 깔았으면 좋겠다. 1만 부만 공양 올렸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기껏해야 이제 3천 부 겨우 올렸다. 3천 부 겨우 올렸는데 스님은 100만 부를 지금 공양하고 있는 중이니 참 놀랍습니다라고 그래 이제 엊그저께 이제 대담할 때 그런 경의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광대한 지혜를 세우며 광대한 이해를 내면은 자비가 현전하나니 자비가 앞에 나타나느니라. 앞에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범 성성이라 범부를 초월해서 이제 제일 환희지예요. 환희지 그 경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환희지 초범 성성이야. 이것만 봐도 뭡니까? 범부를 초월해서 성인을 이룬다. 그래 사면이 이야기가 없어. 그 이제 전체로 볼 때는 사면 십성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환경 전체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하지만은 크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지 환희지에서부터 환희지가 뭡니까? 불법 만나고 환경 만나고 불교 만나니까 그리고 부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가 하고 전부 이 오운과 육군의 심부름만 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 인양하고 살았는데 그것만을 계속 잘 먹고 잘 입히고 그렇게 하면은 인생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어. 그게 초범성성입니다. 당연히 범부의 경지를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환희지야. 그렇게 뭐 중생의 첫 단계부터 시작한다 해도 좋고 사람으로서 첫 단계부터 시작한다 해도 좋습니다. 이 환희지를요. 제일 환희지를. 그 범부가 뭡니까? 우리 새카만 그 무명 중생이죠. 그것을 초월해서 성인을 이룬다. 처음 환희지. 위구 불지고며 부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까닭이며 심력을 열 가지 힘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대무해 크게 두려움이 없음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부처님의 평등법 부처님이 행하고 누리고 하는 그리고 부처님의 안목인 그런 평등법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간을 구제하기 위한 까닭이며 대자비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심력을 얻어서 나머지 무여지 심력 무여지를 얻기 위한 까닭이며 심력을 얻으면은 부처님을 그 이야기할 때 심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혹시 깝깝하면은 그 저 핸드폰에서 찾아보세요. 핸드폰에도 다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심력 무여지 심력이면 끝이다 이거죠. 남음이 없는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의 불찰을 청정하게 해서 장애가 없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의 불찰을 청정하게 해서 장애가 없기 위한 까닭이야. 그게 뭡니까? 내 혼자만 청정한 게 아니고 모든 세상, 모든 이웃,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인과를 믿고 그리고 절대 특히 고급 공무원들이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말고 기업가들이 정직하게 하고 그게 정일체불찰이라.
일체의 부처를 청정하게 해서 장애가 없기 위한 까닭이요. 이 일념에 지 일체 삼세고며 일체 삼세를 한순간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대법륜을 굴려서 무소에 두려움이 없기 위한 까닭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발심한 거요. 불자야 보살의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대비위수하야, 대비. 큰 어엿비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모두 인과를 지키지 아니해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가족이나 자기가 아는 뭐 친한 사람이나 자기가 따르던 어떤 그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 있다. 그게 무슨 잠이 오겠으며 무슨 편안하겠습니까? 전부 지옥 고통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받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그 사실은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세상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인과법을 몰라서 그러한 곳에 가 있고 설사 금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과거생으로 미뤄서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내가 과거생에 그럴 이유가 있어서 이런 데 들어왔다 이렇게 알면은 편안해지는 그 순간 큰 집에 있어도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런 이치를, 그런 인과법을 모르면은 큰 아무 원망하고 말이야. 왜 나가면 한번 보자. 정권 뒤집히면 보자. 항상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대로 지옥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지옥고통을. 혼자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지옥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를 가르쳐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인과를 가르쳐 쳐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급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 벽에 빈 벽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 좀 써붙이자고 내가 늘 노래 부르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큰 집에 가 있는 결과를 거두고 있으면은 뭔가 뿌렸으니까 큰 집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깜빡 잊었든지 아니면 뭐 몰랐든지 과거생을까지 이해할 수는 없든지 어쨌든 간에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그 교훈을 가지고 온 세상을 가르치는 일이 제일 뭐 굳이 불교까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선인 선과 악인 악과까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전부 그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그것을 이해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든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든지 그게 제일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그거예요. 그런 이치 깨닫는 게. 불교 공부도 전부 인과의 원리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일체 불찰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청정하게 정직하게 모두가 착하게 중선봉행 그렇게 해서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까닭이요. 일념의 일체 삼세를 알기 위한 까닭이며 큰 법륜을 굴려서 두려운 바가 없는 까닭이라.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킨 것은 대비위수라. 빗자가 이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엿비 얘기는 거죠. 불상이 얘기는 거. 지혜가 증상하며 지혜가 증상하여 더욱더 지혜가 나아가고 더 높아지고 더 밝아지고 이것이 증상입니다. 선교 방편 소습이며 선교 방편으로서 습한 바이며 이건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데 대한 어떤 선교 방편 그것으로서 습한 바이며 최상 심심 소지며 가장 높고 높은 깊은 마음의 가지는 바이며 열애역 무량이며 열애의 힘이 한량 없으며 선관찰 분별과 용맹력과
지력과 무예지가 현전함을 선관찰하며 수순자연지하며 자연지를 수순하며 본래로 우리가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날로 날로 지혜가 증량한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소질 그런 성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자연지입니다. 그런 것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보조적인 이런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는 거죠. 자연지를 수순하며 능수 일체 불법하여 능이 일체 불법을 능히 받아들여서 이 지혜 교화하며 지혜로서 교화하며 광대여 법계하며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이 그렇게 하기를 법계와 같이 광대하게 한다. 구경여 허공하여 끝내 허공과 같아서 끝까지 하기를 허공과 같이 해서 미래제가 다할미니라.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와요. 광대여 법계 구경여 허공 지인 미래제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